어르신 부르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서울 가락시장 정말로 이 특선 무대를 찾아주신 이고장의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왕래하신 거래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소용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푸른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러면 세계적이죠? 그렇죠? 서울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이 수도권 전체 총 수요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왕래하는 분만 해도 13만여 명. 왕래하는 차량이 몇 대냐? 4만 3천여 대가 싣고 들어왔다, 싣고 나가고, 여기서 왔다, 저기로 가고, 저기서 왔다, 여기로 가고, 이런 고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동 수요일을 볼 적에 국내 최대요, 세계 최대인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우리 농산물 만세! 우리 농산물 파이팅! 첫 번째 순서는 초대 가수입니다. 늘 여러분들과 가깝고 사랑받는 우리 노래자랑의 분위기 메이커 김혜연 양이 나오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어서 오세요. 오늘만은 그대 나를 떠나가지 마라. 깊어가는 이 밤 토요일 밤에 그대 이 시간에 내려 날 버리고 떠나 광수와 관계 자와오자
후보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원마트에서 온 댄스킹 강영래 홍유산입니다. 지니. 다음부터 인사하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피부를 가진 남자 황동명입니다. 정원님 멘토 보사.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락시장 열단 박경혜입니다. 첫차. 사랑 개치며 달려가는 첫차를 몸을 싣고 몸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못할 사랑이라며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참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참담 아쉬운 미란다 모두 다 달려가는 첫차에 몸을 싣고 몸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감사합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식품성 합성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유태정 여러분의 인사입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이 한 불빛 아래 마주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온듯한 얼굴인데 얼샹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에 아유 수고하셨어요. 걔 어디서 나? 어? 연구 없다. 연구 없나? 없다. 아, 연구 이 형네가 나왔구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심형네 형이 나오셨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말고 또 뭐 좀 보여드릴까? 제가 한번 저 네. 6, 70년대 요즘 복고풍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그 트위스트 한번 좀 한번 치고 볼까요? 아, 트위스트? 예. 아, 그 재미있는 춤이죠. 예, 근데 선생님. 네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안사돈이 와 계시거든요. 안사돈이? 네 안사돈이 와 계시는데 이야, 그래요? 이거 오늘 제가 연구도 되고 연구도 되고 또 6, 70년대에 트위스트도 하고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혼자 망가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안사돈님을 한번 네. 이 자리에 모셔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가만 그 정리 좀 하자면 사돈은 사돈인데 안사돈하고 트위스트를 한번 주겠다고? 예 별일이 또 남았네. 나오세요. 안사돈 어디 계세요? 안사돈 여기 오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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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주세요. 자, 이리 나오십시오. 뭐 이러니저러니 말이 필요 없고, 안사돈, 참네. 바깥 남자 사돈하고 이제 어울려서 좀 사돈간입니다. 부부간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음악 주세요. 자. 여보, 여보 아무리 예쁘고 대쉬우지만 여보 안 싸주려고 그렇게 놀 수가 있어 이거? 네,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바깥 사돈하고 두 분이 노셨지? 예? 아니요 사돈이요. 아니 바깥 사돈. 그 아니요 사돈이 이거 바깥 사돈 사돈인데 아니요 사돈은 뭐야? 근데 바깥 사돈은 어디 가 있었어요? 여기 계셔요. 네, 이런 참네. 그거 참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비유가 좋으시오. 올라오지 올라오는 얘기도 없는데 훌떡 올라오시네. 그래요. 노는 데야 뭐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 근데 안사돈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사이인데 두 분이서 춤을 추셨어요. 그 어떤 사정이요? 어떤 사이인데 그렇게? 그 딸내미가 우리 친구이자 삼촌지기 친구예요. 어. 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예, 같이 놀아서 예, 중마고입니다. 그래서 중마고기 때문에 사돈을 맺었다. 예, 달라 그랬죠 그냥. 하자. 고등놈 빈보 같이. 그래도 그렇지 어디 안 사돈이 나오셔서 저 바깥 사돈으로 그렇게 노루 그래. 사이 좋게 이렇게 맺은 한 집안 아닙니까? 예, 한 집안입니다. 이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작곡계 신사
나팔꽃 인생의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그 옆에 계신 분 정말 참 다부진 분이 곡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신 노래 당신은 최고야 작곡가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예, 이창용 군이 나오겠습니다. 사랑해 말도 못하는 박수 주세요. 사랑을 알면 얼마나 얼마나 내가 안다고 당신께 했던 말들이 이제와 미안하네요. 아프게 하려한 건 아닌데 어쩌다 그런 거예요. 힘든 당신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나 봐요. 그냥 하나 줄 걸 그랬지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려 했는데 내가 바보야 생각하면서 사랑해 말도 못해.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산시장의 희망 개성상의 첫째 딸 황서입니다. 네. 아유 그냥 목소리가요 그냥 주렁주렁 매달린 오이가 그냥 아침 이슬을 딱 머금고 나온 것 같아. 그러죠? 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네. 아유 참 목소리가 좋아. 기분 좋고. 할아버지. 어? 제가 동요 하나 불러드릴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동요야. 아니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 할아버지. 땡!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와. 뭐라 그랬어? 뭐 부른다고? 동요야. 아, 동요를 부른다고? 네. 애기니까? 네. 어디 한번 불러봐. 동요. 아유 그냥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아. 바람하니 바람하니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야 좋다. 나 잘했죠? 어? 잘했죠? 잘했어. 왜? 마이크 내가 가지고 뭐 또 딴 거 올라고? 아니요 깎아삼께 용돈 주셔야죠. 뭐라고? 용돈. 아 용돈 달라고? 네. 용돈 담당은 저분이야. 난 담당이 아니야. 깎았지 깎았지 사먹게 용돈을 달래요. 거기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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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둔 길에 주는 거야. 뭘 놀아서 줘 주둔 길에 주지. 아유 참네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유 뭐 주둔 길에 여봐 내가 주라는 거 아니야. 오신 분들이 주라는 거지. 나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 아유 나 참 없어. 지갑이 없어. 지갑이 지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이 네이 깎아 사먹게 용돈 달라고. 네 참네. 사실은 내 여기 좀 봐라. 여기 좀 봐. 축결혼이라고 썼다. 네네. 내 이거 끝나면 축의금 갖다 주러 가야 되는데. 네. 할 수 있어? 우리 손녀가 달래는데. 나 참. 에휴 참. 마음이 고소하겠다. 에휴. 아니야. 정말로 그냥 정말 그냥 티 하나 없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자 노래합시다. 무슨 노래? 장윤정의 짠짜라요. 짠짜라 좋습니다. 네. 짠짜라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락동 장가수 한명상입니다. 갈 때를 불러주세요. 청주고 청해오는 이별은 없었을 것을. 사랑은 바람결에 갈 때인 줄 알았더라면 이별의 아쉬움에 서러워하지 말 것을. 낙엽처럼 맺지 못할 사랑을 날아갔네.
감사합니다. 다음 여자부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직판시장 만인의 여인 정령입니다. 연하의 남자. 아이고 남자분들 많이 나오시네. 인사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사과하면 풍년, 풍년하면 사과. 자 풍년상의 막내 아들 이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해를 불러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노래하시다 내려가셔서 여자분 한 분 모시고 올라왔는데 저 누구세요? 자 여러분 저 장하아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예비 신부입니다. 이쁘죠?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 이분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분 보니까 참 좀 두껍긴 두껍네. 근데 저 그러니까 노래로서 프로포즈 그러니까 노래로서 사랑을 고백하셨구나. 맞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고 올라와서 마주보면서 뭐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고대목을 준비 좀 했습니다 제가. 네 고대목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요. 네. 오 그래 그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네 예 참 축하해. 빛난토 미쳐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네. 그러면 저 예비 신부가 답가를 하셔야지. 답가 마이크 좀 주세요. 답가 하실 수 있어요? 네, 저 홀랑 빠졌으니까. 홀랑 빠졌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부를게요. 뭐라고?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요. 너무 글쎄, 귀찮아요. 벌써 보니까 비유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예. 네. 아니 어쨌든 뭐 서희껏 내가 부르는 답가니까. 네. 자,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얼씨구지와자 좋다. 그저 평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년 청춘으로 즐거움을 드리면서 생활하는 분입니다. 백남봉 씨가 나오겠습니다. 청학동 훈장다리 나오세요. 서울 양반 부럽지 않더라. 나는 이래봬도 청학동 훈장 나니 가진 것은 없어도 서른 꽃에 명심보감 배운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보람으로 살아가는 청학동 훈장 양반 부럽지 않더라. 나는 이래봬도 청학동 훈장 나니 가진 것은 없어도 좋은 광채 많이 썼다니
사람 태운 그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보람으로 살아간 정합동 훈장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정말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즐거움으로 꽉 찼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자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가락동 중앙청과 만물제주꾼 윤덕주입니다. 예. 뭐 노래자랑 다니다 보면 정말 그분 아니면 못할 분, 못할 재주를 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뭘 좀 보여주실까? 오늘은 좀 성대묘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쓰시고, 예. 성대묘사. 예. 좋습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부터 내실까? 오늘 닭소리부터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아침을 알리는 닭소리부터 내보겠습니다. 아, 아침을 알리는 닭소리부터! 네. 옆에 있던 암딱이 놀래가지고입니다. 옆에 있던 고양이도 놀래서 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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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던 맹생이도 옵니다. 옆에 있던 송아지도 옵니다. 뭐? 옆에 있던 말도 옵니다. 그냥 동물 가족이 다 놀랬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소양강 처녀 하겠습니다. 소양강 처녀 생각보다 다르네요. 박수!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정동의 신토우리 정현선입니다. 홍이야 홍이야.
계속해서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소속 한주상의 한주성입니다. 가요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겨울의 산책.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찾지 마른 꽃걸리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잠긴 밤이여.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네, 잘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 나오세요.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에헤이. 저, 아이고. 이, 자, 참고, 인내하시고, 얼치 비비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콩나물을 무치는 가정, 홍중현. 홍정희입니다. 콩나물. 예, 어부바. 너만 보면 못 하죠. 언제 우리 살 수 없대요. 알아달라고 업어달라고 두 발밭도 쓰고 해요. 철은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가끔씩 어두스름 내 들어 웃게 하는 센스도 있어. 철도 시락들고 전망도 함께 하세요. 어부바 우리 부비바 내 사랑 너의 어부바. 어부바 우리 부비바 사랑해요 어부바. 아이고. 아니 근데 가면서 사이가 어떤 사이요? 두 분 어떤 사이예요? 아, 아빠입니다. 아빠예요? 따님이고? 참 보기 좋네. 따님이 노래하고 아빠가 재롱 떨고. 그죠? 예. 아니 근데 그냥 야 그거 운동 많이 오셨나 봐. 아,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건데요. 평소에 하는 건 예, 예. 보통 수준이 그 정도요? 예. 항상 예. 운동하는 면서 그냥 그랬구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아빠가 알았어. 예. 뭐 자기 아니, 딸 소중한 줄 내가 알아. 그러면 아, 예. 어린이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요즘 왜 그래? 유괴범이 요즘 많아가지고. 에? 남자에서. 아니 뭐 그쪽으로 와서 얘기해. 그쪽으로. 예. 예. 뭐 왜 그래? 이 여자다 보니까는 남자의 접근을 좀 못하게. 굉장히 호시술을 가르치고 있어. 내가 무슨 치안인 줄 알고 그러나? 예. 아니야 만사는 부려 튼튼이라고 미리 경계하는 것도 좋아요. 좋기는. 아니 그러면 야 그 대단한 문예이지. 어 호신술이 있나봐.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뭐 이제 서드니까 아빠가 치안이다. 지나가다 괜히 와서 치근댄다. 네. 그럴 때 한번 혼을 내줄래요? 예. 이야 이거 봐라. 예.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아빠가 치안입니다. 예. 치안이야? 네, 그래 좋아요.
자, 얌전하게 걸어가는데. 야, 준비 운동. 야, 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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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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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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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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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어디를 감히, 어딜 감히 지나간 처녀를 갖다가, 응? 잔데?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주십시오. 야. 네. 사실 뭐, 이런 장면을 보는 거는 받아주는 분이 낙법을 잘해야 되는데, 아빠가 따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훌륭하게 키우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이거 많이 해.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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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참네. 자, 다음은 또, 정말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모시는 여성 듀엣입니다. 국보자매가 나오겠습니다. 심청이와 준영이.
자, 전국 노래자랑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천국년을 거느렸던 의자왕손 서영철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삼천국년을 거느렸다. 아, 지금 저 이 목탁 소리를 이제 손으로 볼을 두들겨서 내셨는데. 예, 예. 자주 하시나 보죠? 예, 자주 합니다. 아, 자주 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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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힘든데. 좀 아파요. 아프죠. 예. 아무래도 맨살을 두들기는데요, 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미녀, 우리 저 경서도 하시는 분 중에 김뻑국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다듬이 빵매로 머리를 두들기면서 목탁 소리 내는데 아이고, 힘들어. 제가 한번 해봤더니 아파요. 아파요. 예. 오늘 저 목탁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각 사찰마다 나오는 목탁 소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제가 그 사찰 이름을 대면은 거기 목탁 소리 이렇더라 하고 한번 내주십시오. 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허셔야지 내셨으니까. 오늘 그게 특기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 먼저 봉은사의 목탁 소리. 아, 박수 주세요. 아니, 정말 실감나시죠? 눈 스르르 감고 드세요. 다음은 불국사의 목탁 소리. 다음은 동화사의 목탁 소리. 네. 다음은 해인사의 목탁 소리. 해인사. 살은 살이여 물은 물이로다. 다음은 구룡사의 목탁 소리. 아, 좋습니다. 다음은 선운사의 목탁 소리. 다음은 쌍계사의 목탁 소리. 아유, 참. 예, 정말 올해 좀 해볼까요? 고마울까요? 소리가 좀 적어져. 힘드시죠? 네. 그래요. 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지 소리같이 낸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부르실 노래는? 망부서! 좋습니다. 망부서! 부릅니다. 제비날이 밝아 찾아보니 천막 끝에 빈 둥지만이 아, 구금 올림은 아먼 길 다시 엄마 찾아가나 저 하늘에 가물거리네. 에야 날아라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용 웨딩홀의 한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래향. 내 나이 잊지 못한 푸른 밤 잔디 위에서 그때가 그리워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늘하신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파농림촌 박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의 마스카라. 좋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파구의 수모늑진주 안명이라고 합니다. 자기야. 하! 자기야. 하! 자기야 사랑인 건 정말 몰랐니. 자기야 사랑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자, 심사숙이 아주 바빠졌네요.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초대 가수 또 모시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나오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저 그렇게 좋은 날 오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저 그렇게 사랑도 하지. 네가 잃은 것이
언젠간 우리 사랑 이루어지겠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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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언젠간 우리 사랑 이루어지겠지. 입상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인기상이 세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세 팀. 먼저 옥경이 불러주신 유태종 씨 나오세요. 가자 가자. 김영래 상탄대 태진아 씨가 메달을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네. 아마 오른쪽 볼이 한 일주일 아플 겁니다. 망부석 불러주신 서영철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한쪽으로는 시를 또 많이 쓰시는 분인데 누구냐? 혜연이야? 아이고 분위기 메이커가 축하해 주셨어요. 인기상 세 번째 분입니다. 대개 두 분씩 입상이 됩니다만 세 분이 되셨네요. 네. 예비 부부를 모시고 나온 고해 이상진 최순례. 네. 아 감사합니다. 이창용 씨가 예 뻔뻔스러운 사나이가 상을 탔구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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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러 가지 흘러가.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사 사이사이가 이렇게 좋았으면. 어부바 불러주신 홍중현. 넘어진다. 아유, 더 무릎 다 멍들었겠다. 아유. 예, 백남봉 씨가 청학동 훈장 선생이.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갈대를 불러주신 한병상 씨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국보 자매가 선물 드리고 메달 걸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김주수 서울농산물공사 사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요 안으로 오시죠. 중앙으로 오세요. 최우수상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황동경. 아, 상 받으세요. 예,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우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우리 농수산물, 농축수산물 관계자 여러분, 또 자주 왕림하시는 손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노래자랑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찍고 아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참여하신 분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 농협에서 농산물 상품권,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기다려도